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터치 큐입니다. 어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동해안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를 넘는 곳이 많았는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에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맑은 날에는 일사이에서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맑은 날이라 하더라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낮 기온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제 기압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로 남서풍이 불게 되는데요. 이 남서풍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어가면서 더 뜨거워진 공기가 동해안으로 유입되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온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고기압의 흐름인 시계 방향을 따라서 우리나라로는 북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어제보다 동해안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온 분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동해안 지역으로는 10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으로는 낮 동안 일사이에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30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일에는 우리나라 동쪽으로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서 남동 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또한 낮 동안 일사 효과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 동안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내외의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날씨터치 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